들으려고 동사, 부정사, 과거 등동태. 그러니까 부정사로 스바 여왕이 결정하고 오니까 2400km가 지루하지 않더라는 거죠. 부정사로 정해놓고 가야 어떻게 되는 거죠? 두려움이 안 들어와요. 포에오라는 두려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전쟁의 신. 자, 부정사로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2400km를 금을 그렇게 120kg이나 싣고 이렇게 온 거죠. 120달란트니까 4200kg이나 싣고 온 거죠. 뜻다란 말은 우리가 많이 했죠. 동사, 직설법, 미래 등동태, 3인칭 단수니까 여기는 이제 부정사로 되어져 있고요. 원형은 아쿠오입니다. 기능을 부여받다. 기능이 뭐죠? 은혜죠. 듣는 것은 은혜받지 않으면 해석을 잘못하니까요. 응? 예배 시간에 다 사사건건 사건들이 가정마다 직장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내 거를 잡아야죠. 에? 남에게 귀에 들리면 이게 어둠이 온 거예요. 나를 지금 영적으로 진찰해 주거든. 진찰. 에? 뭐 맥이 잘 뛰네 안 뛰네 뭐 이런 거죠. 응? 기능을 부여받다. 하나님의 내면적인 의사가 마음으로 깨닫다. 하나님의 내면적인 의사가 마음으로 깨닫다. 하나님의 내면적인 의사가 나한테 딱 다가오는 거죠. 말해진 것의 의미를 지지하다. 이게 듣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네? 주의하다, 경청하다, 그 다음에 신을 보다. 왜 듣느냐? 신을 봤어요, 지금요. 뭘로 봤어요? 마음으로 봤어요. 뭘로 봤어요? 영으로 봤어요. 뭘로 봤어요? 느낌으로 봤어요. 네? 그러니까 내 안에 들어 계시니까 사탄이 벌벌 떨지. 그러면 사탄이 벌벌 떨면 걱정, 근심이 쫙 나가지. 그리고 정관사로 정해놓은 답이 천국이고 정관사로 정해놓은 게 답이고 즉답이고 천국이고 믿음이고 은혜고 다 그렇거든요. 네? 정관사는 다 다르잖아요. 왜 남의 집 거를 갖다 놓고 응답이 안 온다고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내 거를 가지고 와야지. 남의 팔 꼬집어보고 안 아프네 안 아프네. 저 사람이 아파. 저 사람이 아프죠.